저는 1cm 다이빙과 홈인 홈이라는 책을 쓴 작가 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근데 1cm 다이빙도 봤었고 네, 아. 이번에 이제 홈인홈도 보게 됐는데 네. 이번 홈인홈은 어떻게 해서 쓰게 된 책이신가요? 홈인 홈이라는 제목처럼 네. 집 속에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처음에 오. 쓰게 됐는데 집 속에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이게 새벽에 넘어서도 어느 순간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내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SNS를 보면은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나 행복해 보이는 다른 뭐 셀럽들도 있고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면은 점점 불안해지고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죠. 이제 집에서도 쉴수 없으면은 나는 어디서 쉬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연결이 된것 같아요. 집에서도 만약에 집이 정말로 쉬는 공간이라면은 나한테는 이제 집이 하나 더 필요하겠다. 그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마음의 집이 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좀 공간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책에는 좀 다른 면이, 다른 책과는 다른 면이 질문이 많은 것 맞아요, 맞아요. 같아요. 그랬어요. 독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불안이나 걱정들을 털어놓고 스스로 이제 대답을 찾고 치유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작가님, 근데 그 1cm 다이빙이라는 게 되게 잘 됐잖아요. 네. 아, 근데 대체 어떤 불안과 걱정이 있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뭐, 왜 걱정하냐. 뭐,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떤 기본 성격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 가장 큰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 어디서든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볼수 있는 환경에 처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항상 나보다 더 맞는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자꾸 오답인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도 괜찮을까? 라는 불안이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쉬는 순간에 나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다 보니까 불안이 계속해서 증폭되었던 것 같아요. 그 집속의 집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태어나 처음 듣는 참신한 표현인데, 이런 거 작가님이 어떻게 다 만드시는 건가요? 만들었는데 사실 뭐한 번에 그게 갑자기 빵 하고 나오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불안을 없애고 싶은데 없애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성공인 사람들도 있겠죠. 그쵸. 그게 돈인 사람들도 있겠고. 근데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그랬을 때 제가 그 전에 찾았던 거는 집이었는데 집에서까지 이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지? 연결하고 연결하다가 그런 표현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책 제목을 이제 어떻게 이게 정하셨는지 궁금한데, 이게 항상 작가들이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홈인홈이라는 거는 딱 처음부터 정해져서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좀뭐 상의와 논의와 이런 끝에 결정되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출판사분들하고 논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홈인홈이 원래 이 책의 가제였거든요. 그게 다행히 이제 제목이 된 거고. 작가님이 정해놓으신 거군요, 네네, 이미. 맞아요. 와. 근데 사실 그걸 정하기까지에는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쓴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말하기도 좀 민망한 제목들이 이제 그 작가 중에 무라카미 하루키가 초고를 남한테 보여주지 말라고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초고는 쓰레기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수많은 쓰레기들을 이제 제 스스로 이제 안고 버리고 소화하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키다 보니 이런 제목이 나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출판사에서 이제 홈인홈 딱 가지했을 때, 아, 딱이 제목이다. 이렇게 가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들이 있었나요? 완전 최고다 이런 건 아, 아닌데 네네. 이제 저희도 고민을 계속 아, 했었던 거죠. 더 맞는 제목은 뭘까? 근데 아무래도 홈인홈이라는 제목도 있지만 이 책의 컨셉 자체가 내 마음의 집을 다시 이제 지어본다라는 컨셉을 애초에 프롤로그에서 가지고 시작된 책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제목이 홈인홈보다 더잘 맞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 제목으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계속 제목을 여쭤본 게 그 제목을 이제 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렵죠. 출판사 설득하기도 어렵고 작가는 A로 하고 싶은데 출판사 B로 하겠다 하면은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쵸.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이제 이 책에 이제 중간중간 뭐 질문지도 있고 이제 내 마음에 집을 짓는 거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이 책을 좀 읽는 방법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물론 뭐 책을 읽는 방법에 정답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읽는 게 맞으실 텐데 사실 이 책을 가장 그 만족도 높게 읽기 위해서는 그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쓰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그 독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마음의 불안이나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불안하면은 지금 당장 행동해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뭐 불안할 때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편안해졌는지 뭐 잠을 잤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스타일인지 맛있는 걸 먹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스타일인지 혹은 친구들을 만날 때 이런 것들을 제가 제시해주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요즘 사람들이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내 성격이나 취향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사실 우리 MBTI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아이러니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 싶었어요. 이제 이런 굉장히 농밀한 감정들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나 자신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가장 전달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 이 책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쓰는 것으로 완결돼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이 책에서 이제 저는 그 질문지를 넣으신 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다가왔는데 나에게 질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이럴 것 같아요. 뭐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류의 감성적인 대답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대답들이 오히려 나에 대한 중요성을 떨어뜨려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이제 살기도 벅찬 시대에 어떤 그런 실질적인 일상에서 감성을 찾기에는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효용이 있을 때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고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생각한 대답은 나에 대해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게 내 인생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직결되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효율성을 높여준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뭘 잘하는지 아는 사람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같은 일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지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뭘 잘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는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 더 정확하게 더 내가 쓸모 있는 형태로 일이 진행이 되겠죠. 근데 행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시간을 가졌을 때 즐거운지 아는 사람은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행동의 만족도도 당연히 높아질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고 그 왜 나한테 질문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냐면은 뭔가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라기보다는 같은 시간 속에서도 내 인생에 대한 효율성이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작가님 그 이제 이 책을 처음 쓰실 때 이제 걱정이 되고 불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나한테 좀 많이 했던 질문 어떤 거 있으세요?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 뭐 때문에 불안할까? 그러니까 불안의 핵심이 뭐지? 제가 이제 남들하고 비교도 많이 하고 어떤 열등감이나 그 질투심도 많이 느끼는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열등감을 하고 왜 비교하지? 라고 이제 계속 그 질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을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봤을 때
그 사람만큼 잘 살고 싶으니까 돈을 벌고 싶으니까 네. 라고 결론이 이어졌는데 네. 그렇게 또 그러면 왜 돈을 벌고 싶지라는 네. 질문으로 그쵸, 이어지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럼 얼마를 벌고 싶지? 네. 그 돈으로 뭘 사고 싶지? 네, 네, 네. 라고 생각했을 때 네. 제가 거기서 끝에서 내린 결론은 네. 제가 돈으로 사고 싶은 거는 결국에 불안이었어요. 불안?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네. 제가 버는 돈의 숫자가 커질수록 네. 불안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네. 있어요. 그, 이 명제가 이제 참이 되니까 네, 네, 네. 돈이 줄어들면은 불안이 커진다. 네, 그쵸. 라는 것도 네. 사실이 그쵸, 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네. 그 5만원짜리 소고기를 먹어도 통장 잔고는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럼 불안은 조금 더 커지는 거예요. 아, 더 아껴야 되나? 뭔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되나? 근데 이게 수지타산이 굉장히 안 맞는 명제인 게 네네. 돈은 굉장히 가끔 들어오잖아요. 그쵸. 매일 나가고 네네. 돈은 우리가 매일 쓸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쵸. 하다못해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라도 버스를 타야 네. 되고 밥은 매일 먹을 수밖에 없는데 월급날은 정해져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매일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식의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네네. 그러면 불안을 살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지 도대체? 네네. 그 숫자를 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달라지는 숫자 때문에 불안해지는 그쵸, 거예요. 그쵸. 보니까 한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월 한 계산을 다 해봤는데 네. 한 280만 원? 287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적은데요? 적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잡은 거죠. 최소치. 네. 제가 이제 갚아야 되는 대출 이자도 있고 네. 원금도 있고 네.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고양이 용품도 사야 되고 네, 뭐 제 생활비도 있고 네. 다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어떤 287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최소한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 지금 기준이죠. 그건 물론 그쵸, 앞으로도 그쵸?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네. 그런 숫자가 정해지니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네네. 아, 저만큼의 돈을 벌겠다. 혹은 저만큼의 돈을 더 벌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내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진짜 목표가 뭔지도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계속 하면서 꾸준히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눈을 돌리던 거를 이제 나는 287만 원만 있으면은 내 불안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 이쪽으로 이제 시선이 돌아간 거죠. 그렇죠. 네. 내 안에서 기준을 네. 맞추게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목표를 다 정해놓다 보면은 아, 나 꼭 저거 이뤄야 돼. 달성해야지 하고서 이제 힘을 주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책에서 이제 삶에서 힘을 빼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힘을 뺀다는 게 네.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서. 왜냐면 네. 열심히 살기도 그쵸, 부족한 그쵸. 세상이니까. 근데 힘을 뺀다는 게 꼭 쉬라는 말 혹은 뭐 덜 열심히 살라는 말하고 네. 직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일이든 네. 관계든 뭐 경쟁이든 공부든 연애든 다 보시면은 네. 온몸에 힘을 주고 열심히 살수록 더 빨리 지친다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쵸.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 시험이다. 그런 사람한테 힘 빼고 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네. 왜냐면은 그건 정말 이뤄야 할 중요한 목표가 당장 있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잘 살아야 하는 삶의 직면에 있다면은 힘을 빼고 달릴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당장 오늘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우리는 뭐 내일의 모레의 삶을 지속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인생이 너무 긴 레이스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삶에서 힘을 뺀다는 거는 네. 쉬라는 말, 열심히 살라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네. 내가 내 삶에 적합한 호흡과 리듬을 깨닫고 그거에 맞춰서 달리라는 말과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좀 더 네. 쾌적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쉼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아, 쉼을 네. 가지는 방법은 네.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 이건 네. 뭐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주로 걸어요. 걷기. 네, 아, 걷기 네. 좋아요, 진짜. 네. 네. 다행히 이제 주변에 이제
공원이 오. 조금 큰 게 있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면은 한 30분 정도 네. 코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 일이 안 될 때나 좀 불안할 때면은 네. 계속 걷는데 기본적으로 걸으면은 불안한 생각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주변에 구경할 것도 너무 맞아요, 많고 맞아요. 일단 가을이면은 낙엽 구경도 하고 뭐 사람 구경도 하고 그리고 또 걷다 보면 숨도 차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내가 이제 계속해서 깊이 빠지는 한 문제에 깊이 빠지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좀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네. 걷기를 가장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글을 쓰는 게 저는 네. 천천히 생각하는 습관이라고 여겼거든요. 이제 삶을 살아오면서 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 글은 빨리 쓰기가 어려워요. 내가 나도 못 쓴 글을 보기가 싫기 때문에 최대한 잘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네네. 단순히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나를 계속해서 탓하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네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이제 생각하고 말 것도 네. 그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아 나는 이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따지 못했으니까 나를 부족하게 여기는구나. 네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함에도 네네. 지금 이렇게 뭐 예능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아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것처럼 단순히 감정의 배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겠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다 라는 방식으로 이어나갈 확률이 네. 단순히 생각하고 끝나는 것보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행동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제가 좀 놀랐던 게 SNS를 모두 삭제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지금도 그 SNS 안 하시는 건가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쓰는 거는 네. 일 때문에 쓰는 거를 제외하고는 네.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그 인스타그램은 그 책 관련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 네. 이제 깔려 있는데 그 이외에 는 다 지워놓은 상태입니다. 아, 사적인 뭐 내 생활을 공유하는 이런 SNS 네. 안 하신다는 거군요. 네, 그런 거는 일절 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제 SNS를 그렇게 안 하기로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네.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뭐 오늘은 어떤 연예인이 멋졌고 아. 어떤 연예인이 예뻤고 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복권은 누가 맞았고 네. 뭐 친구는 어딜 여행 갔고 뭐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재밌어요. 네. 그런 그쵸, 그쵸. 네, 내용들이 네. 시간도 그쵸. 빨리 가고 좋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한 거죠. 이 내용들에서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게 몇 가지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차츰 줄여나가 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완전히 삭제하는 지경에 오게 된 거고 네네. 처음에는 어떤 일말의 불안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뭐 어떤 빠르게 알아야 되는 트렌드도 당연히 있을 그쵸. 거고 네. 뭐 코로나 때라면은 당장 알아야 되는 뭐 위중한 소식들도 있을 그쵸. 거고요. 네. 그런 거를 남들보다 늦게 알면 어쩌지라는 불안도 있었는데 네. 한 6개월 생활해보고 1년 생활해보니까 이게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쵸.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정말 중요한 사실들은 조금 늦더라도 알 수밖에 없게 돼 있더라고요. 누굴 만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네네. 당연히 뉴스를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뿐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남는 시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거나 알게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았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네네. 저는 이 시간이 그 나한테 정보의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원하는 것을 찾게 하고 네.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히 어떤 매체나 미디어나 채널들이 이제 뿌려주는 것들을 네. 즐길 때보다 훨씬 더 같은 시간이나 같은 정보를 접하더라도 조금 더 나한테 와닿는 게 많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네. 저는 이렇게 내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감정이나 생각의 주도권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는 가짜 뉴스를 읽고 하루 왼종일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아, 그거 진짜 나쁜 사람이다. 네네네. 왜 세상은 이렇지? 근데 그게 그 결국에 며칠 지나 보면은 그 어떤 채널들이 유튜버들이나 그쵸. 조회수가 급한 네, 유튜버들이나 그쵸. 이제 기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는 거를 알게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내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 감정도 단순히 이제 알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그 감정들은 지속되기도 해요. 내 주변에 연결되기도 하고 네네. 뭔가 어떤 같은 상황을 대하더라도 그런 가짜뉴스를 읽었을 때 더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게 되고 행동 역시도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게 되고 근데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심지어 정확한 뉴스도 아닌 되게 나쁜 의미로 이제 카더라나 네, 뭐 찌라시 그쵸, 같은 그쵸. 기사를 읽고 그렇게 변하는 거는 네.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삭제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여유 시간이 생겨서 좋은 점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가짐으로써 내가 어떨 때 웃고 뭐 어떨 때 울고 네. 어떨 때 화내고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생각할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네. 키우기 위한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SNS를 하시면서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넘겨준다는 그 생각이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저도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서 돌이켜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면서 괜히 내가 우울감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거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이나 주도권을 상대방에 넘겨줬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을 하나 꼽으라면은 이 표현을 좀 꼽고 싶어요. 인생의 오답을 지우는 것이 포기가 아닌 선택이 되는 이유. 너무 저는 표현이 좋았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얘기일까요? 그걸 쓴 이유가 네네. 일단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시험에서 네. 뭐 정답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가 정답이 뭔지 몰라서 가장 오답인 것을 제거하면서 정답을 찾는 식으로 시험을 풀게 돼요. 네네. 그걸 우리가 속어법이라고도 말하는데 근데 인생에서만큼은 그런 게 잘 적용되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내 인생에는 채점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내 인생의 채점자는 이제 내가 되어야 되는데 네네, 채점자, 네. 너무 많은 곳에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가족들도 당연하고 네. 친구들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네. 선배들이 될 수도 있고 네. 직장 상사 아니면 모르는 인터넷의 사람들 모르는 이제 SNS의 그 인플루언서들이 될 수도 있고 스타들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정답들을 너무 많이 듣고 사니까 네네. 우리가 이게 분명 아,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대답도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계속 안고 사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임에도 공부랑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음악을 정말 잘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네네.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사회가 된 거죠. 그걸 떠나서 뭐 30대 중반에는 결혼을 해야 돼. 네. 애기는 당연히 가져야지. 혹은 뭐 직장 내에서는 선배들의 말씀을 잘 따라야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소한 일상에서도 정답이 정해져 있고 내 인생을 채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답을 버리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들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온 문장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가 나랑 안 맞는 답을 느꼈을 때 스스로에게 해줘야 될 말은 이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다. 왜냐면 이건 오답이니까. 네. 왜냐면은 사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건 나랑 안 맞아라는 거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남은 바깥에서 이제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명확히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채점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는 표현 하셨는데 그럼 내가 선택한 답은 내가 선택한 게 내가 채점하니까 다 정답이 되는 건가요?
아닐 수도 있죠. 네네. 그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한 번에 진로를 정하겠다, 꿈을 정하겠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밤 메뉴, 점심 메뉴 하나 정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아 보는 거예요. 네네. 그게 아니면 주말에 뭘 할지를 내 스스로 결정해 보는 거고,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내가 찾아본다든지, 이런 가장 작은 일상의 호불호를 스스로 선택해 보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제 주변이나 아마 이렇게 사는 모든 분들의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선택의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일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쵸, 그쵸.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남이 알려준 대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정답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쵸.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사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실패와 네. 인정받지 못하는 실패가 또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모범답안이라고 여겨지는 실패들은 네. 실패를 해도 네. 용인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떨어져도 괜찮아. 수능이 그렇죠. 네, 네, 네. 공무원 시험도 그럴 네, 네. 거고 취업도 그럴 거예요. 근데 뭔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네. 내가 힙합을 좋아해. 네. 쇼미더머니를 나가보고 네. 했어요. 한 번 네. 떨어졌어요. 네. 그럼 주변에서 포화가 네. 날라오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다니까. 네, 거봐 네. 네가 무슨 힙합이야. 네. 근데 똑같이 한 번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유독 남들이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특이한 것,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잘 안 돼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실패는 어느 순간이나 할 수 있다.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더 불안하게 여기는 거는 뭐가 더 거대한 실패고 뭐가 덜 거대한 실패고가 아니라, 사실 주변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훈수나 훈계들, 참견들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를 스스로 생각해 보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작가님, 제가 책도 읽고 작가님 이렇게 인터뷰도 해보니까 작가님이 그 일상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주관을 갖고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하시기 때문에 팬들도 많고 인기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주관들을 좀 어떻게 만드시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아쉽게도 인기는 많지 않고요. 네. 인기는 많지 않고 네. 그냥 주관을 만드는 네. 방법이라고 네. 하면은 네. 제일 쉬운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작은 일상의 선택들을 미루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밤 메뉴를 선택하는 것도 있겠고 네. 누구를 만날지 혹은 뭐 직장 내에서라면은 가장 작은 일에서 내 아이디어를 내본다든지 네네네. 뭐 이렇게 제일 작은 일 아무도 훈수 안 두는 일 내가 밤 메뉴 하나 뭐 나 오늘 이거 먹을래 한다고 네. 해도 남들이 뭐라고 하지 그쵸, 않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의외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을 때 맛있었던 경험이나 내가 가장 작은 일에서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게 채택되는 경험이 네. 생각보다 큰 만족도를 주거든요.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는 주관을 만들 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뭐 역경을 이겨낸 연예인이나 네. 뭐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진 기업가나 네. 성공한 사업가는 뭐 이런 사람은 당연히 주관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쵸. 근데 뭐 아주 작은 일들에서 자기 의견을 내비치는 사람이나 혹은 뭐 내가 원하는 메뉴를 잘 아는 사람이나 네. 내가 뭘 할 때 즐거운지 아는 사람을 주관이 없다고 말하기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관을 내비치고 내가 관철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네. 만족을 느끼는 순간들이 쌓여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들, 뭐 꿈을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진짜 원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큰 주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부터 내가 하나하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게.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사치 부분도 작가님의 주관을 해석한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작은 사치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 작은 사치랑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는 네. 마카롱. 마카롱? 네. 이잖아요. 네. 뭐 이제. 그쵸. 네, 작은 사치란 말이 네. 나온 지가 거의 한 10년, 15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이제 뭐 마카롱이나 뭐 네. 비싼 도넛이나 뭐 그쵸, 그쵸. 그런 것들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맞아요. 단어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런 단어들을 깊숙이 해석해 본다면은 저는 어떤 내가 내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내 행복을 내 인생을 책임 아주 작은 수준에서라도 책임지고 싶어하는 태도라고 여겨졌거든요. 저는 이제 작은 사치를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안 만들었으면 하게 되는 거죠. 뭐 일이 너무 많아서 건강검진을 미룬다든지 뭐 저녁에 야근을 하기 위해서 끼니를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주변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아마 저보다 젊은 분들이나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들이 칭찬을 받아요, 주변에서. 너 요즘 애들 같지가 않다. 책임감 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나를 설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남들은 아, 이렇게 한 번만 좀 포기해달라,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만, 나한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쉽죠. 네, 그쵸. 쉽죠. 근데 이제 남들한테도 칭찬을 받고, 나도 쉬우니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나에 대한 작은 사치조차 미루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내 인생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이유가, 내가 나를 쉽게 대할수록, 남도 나를 쉽게 대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 이제 굴러다니는 돌에서 이제 가치를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나도 똑같은 거죠. 내가 나를 쉽게 굴릴수록 남도 나를 편하게 굴리는 거예요. 주말에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르게 되고 무슨 야근이나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를 가장 먼저 그쵸.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필요해서도 있겠지만 물론 내가 가장 쉬우니까. 쉬우니까 그쵸. 그런 일들이 너무 우리 인생에는 좋지 않은 거죠. 이게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사치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내가 아주 작은 수준이라도 내 인생을 돌보고 책임지려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맨날 뭐 나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이기심은 갖고 살자는 거죠. 아 근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 마카롱을 먹고 끝나지 않나요 보통? 왜냐면은 제가 이걸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싫다는 말을 한마디 하기가 이렇게 힘들지? 남들은 속으로 욕해요. 그냥 뭐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는 일이 있는데도 칼퇴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어쨌든 저렇게 쉬운데 나는 왜 저 쉬운 일을 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로는 나를 설득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설득이 잘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보통의 이유로는 설득이 잘 안 돼요. 바꾸기도 쉽지 않고. 자기 희생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서는 그만큼 합리적이고 못 들어본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글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왜냐면 남을 위해서도 좋아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 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셨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글 쓰는 거를 업으로도 삼고 있고 취미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이제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 좋아하는 일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죠. 실력. 왜냐면은 내가 아무리 그거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노력의 크기가 크다고 하더라도 실력의 크기가 뒷받침해 주지 않다면은 그 일은 직업으로서 지속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취미로서도 좋아하는 일이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유가 취미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뭐든 잘해야 된다. 뭐든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라는 배움과 경쟁 상황을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취미에서도 꼴등이 되는 걸 싫어하고 취미에서도 내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지는 그쵸. 거를 두려워하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내가 한심한 나를 바라보는 것만큼 이게 진짜 힘든 게 없거든요. 네네. 집에 와서 아무도 탓하지 않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수영이 취미라고 하자면은 왜 나는 음파음파가 안 되지? 왜 남들처럼 멋진 그쵸, 폼이 그쵸. 안 나오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러닝이 취미니까 왜 몇 푼 컷이 안 나오지? 이게 분명히 취미인데도 맞아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즐기는 건데 근데 사실 나이를 먹다 보면 알겠지만 네. 우리가 제일 슬플 때가 꿈이 없을 때보다 취미가 없을 때거든요. 사실 꿈이 없는 거는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꿈이 없어도 내 삶은 계속해서 존재하니까 네, 근데 이제 취미가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매번 이제 주말만 기다리고 쉬는 날만 기다리는데도 그날 할 게 없는 삶을 의미해요. 이것만큼 슬픈 게 없다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취미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못해도 괜찮다는 믿음인 거죠. 내가 조금 뭐 남들보다 떨어져도 네. 남들보다 뭐 내가 정한 기준보다 미달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라도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즐겼으면 됐어. 그 요즘에 이제 스맨파에서 제가 네. 스맨파를 굉장히 자주 보는데 네. 거기서 필독이라는 그 댄서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배틀 했는데 네. 승패가 결정나기도 전에 팀원분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즐겼어? 즐겼으면 됐어. 즐겼으면 됐어 라고 네. 말해주세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죠. 특히나 이제 일보다는 일은 안 되고 일은 그게 불가능한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일 이외의 삶에서라도 즐겼으면 됐어 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갖는 꿈 중 하나잖아요. 작가님은 이제 그거를 이제 달성하신 분이라 생각이 드는데 좋아하는 글을 쓰시면서 이 돈까지 벌고 뭐 영향력도 이제 행사하시게 되고 하시는데 어떠세요? 그런 삶은 어떤가요? 뭐 주변에서 비슷한 얘기를 듣지만은 네네. 사실 그냥 백수라는 다를 게 없어요. 왜냐면은 네. 뭐 제가 네. 큰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남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네. 이런 자리를 쉽게 가지지를 못해요. 뭐 제가 얼만큼의 제 책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렵고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은 제 책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네. 주변 제 친구들은 네. 전형적인 30대의 네. 그 삶에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감성은 필요 없어. 그냥 네. 맥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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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맥주 마시는 게 좋아. 책 싫어. 네. 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에는 이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네. 모르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도. 좋아하는 게 일이 되니까 약간 뭐 고충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있죠. 당연히 있는 거는 안 됐을 때 패배감이 가장 크죠. 아, 성과가 안 나왔을 때? 네. 더 이상 진짜 의미로 이 일을 즐길 수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래서 느끼는 거는 뭐 이 일을 꼭 죽을 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 뭐 실패했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다시 안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차오를 때까지는 당연히 저도 이제 다시 회사에 취업할 생각도 있고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정말 그 시간이 좋았다면 그 일을 하는 시간이 좋았다면은 다시 생각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취미로 계속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지 저도 이제 뭐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제가 그 작가님의 글을 읽어봤을 때는 그 일상에서 그냥 지나치시는 부분이나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고 작가님의 생각을 굉장히 잘 풀어내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마 작가님의 책을 이제 구입하고 작가님의 글을 좋아하신 분들은 아마 다 작가님 그 자체를 읽는 거 너무 좋지만 나도 저런 글을 좀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뭐 글을 잘 쓰는 방법? 이런 팁 같은 거 주신다면 어떤 거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를 아는데 왜 그러냐면 쉬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일상적인 글을 어떻게 보자면은 멋있는 단어들이 없고 어려운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고 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주 들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일상에 주목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전 그 정말 어린 시절부터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했었거든요.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말을 건네는지 화는 언제 내고 감정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거의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왔으니까 20년은 넘었겠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그 긴 세월을 이제 보냄으로써 알게 된 거는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뭐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망가뜨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은 굉장히 작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대학을 장학금 받고 간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겠죠. 좋아하죠. 근데 이제 더 많이 웃으셨을 때는 뭐 어버이날 때 굉장히 작은 카네이션 하나 가져다가 원래 제가 뭐 무뚝뚝한 편이었어가지고 그런 식의 애정 표현은 잘 안 했는데 뭐 할머니 사랑해 라고 이제 얘기한다든지 그럴 때 오히려 가장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힘드셨을 때는 철없을 때 뭐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말을 그쵸. 하는 순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가 뭐 취업에 실패했다든지 대입에 실패했다든지 그럴 때보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오히려 더 무너지시는 걸 확인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더 주목해왔고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일상을 이제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인생을 제어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글을 쓰다 보니 아 남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싶다. 왜냐면은 관심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됐고 저와 같은 글을 쓰고 싶은 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주변의 가장 작은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작가님 지금 일상의 글은 아니더라도 좀 자신만의 글, 그게 뭐 작가님과 비슷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자신만의 글을 쓰는 노하우도 혹시 있으신가요? 뭐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먹히는 주제는 있겠죠. 요즘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수성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코딩이나 메타버스 같은 부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잘 되는 주제라고 해서 그 글을 썼을 때 뭔가 잘 되고 내가 더 글을 쓰고 싶은 욕망도 커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공책이나 뭐 컴퓨터, 노트북에 이제 토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글의 깊이는 결국 내가 어떤 주제에 쏟아낸 감정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작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 혹은 뭐 인간관계에 관심이 있다든지 혹은 연애라든지 혹은 그런 것도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병에 대한 것들도 글을 썼을 때 가장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주제들이 내 하루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뱉어낼 수 있는 단어들도 가장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쓴다면은 시작도 물론 가장 좋고 잘 쓸 확률도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혹은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이번 호미놈은
쉼, 편안함, 안락함 이런 감정이 가장 많이 쏟아진 건가요? 그렇죠. 그런 감정을 갖고 싶었죠.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감정을 마음의 편안함을 잘 갖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쓴 책이 아니라 그런 삶을 너무 원했어요. 가장 갖고 싶어서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돈보다 더. 왜냐면은 저희 이제 할머님이 어느 순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할머님이 올해 나이가 95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좀 초연할 때가 되신 거죠. 결국에 제일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성공이 아니라 만족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와. 근데 요즘에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경험해온 삶이 나이만큼 커져서 느꼈겠지만 우리는 정보가 그만큼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할머니보다 더 많은 비교를 해왔을 거고 그쵸. 할머님보다 더 많은 인생을 봐왔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비난을 해왔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작은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내 사업이라든지 작은 뭐 나의 가게라든지 그런 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간혹 볼 수 있는데 내 인생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게 가장 컸고 뭐 제 나름 전 책이 이제 잘 되었고 지금의 책도 나름 이제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건 만족과는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고 분명히 내 답은 스스로 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너무 좋겠지만 사실 가장 바라는 거는 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부족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부족할 때 그걸 채우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한테 필요한 건 더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분의 하루나 좀 밤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길 기도하면서 좀 마치고 싶습니다. 아, 네.